자, 인터넷 워스터 보시면은 신규 전투기인 F-160 라이즈가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격은 685만 달러. 이 가격을 잠금 해제하려면 퍼레이드를 완료하십시오. 오케이. 685만 달러 구입 클릭 됐어요. 중형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요. 이뻐요. 앞으로 뾰족한 모습 개조를 풀로 해보겠습니다. 내부도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핸들링, 레이스 핸들링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상징을 쭉쭉 내려볼게요. 여기 뭐 상어 입 같은 거 있었고, 샤크티스 자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무광 아이스 화이트.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뭔가 옆으로 넓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기체 양옆에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달려있어요. 이 위쪽을 보시면은 뭔가 많이 써져있을 거예요. 덴저 팬 인테크, 노스텝 밟지 마라, 덴저 제트 인테크, 이 두 개가 이따가 이륙할 때 열릴 거예요. 오호, 오 뭐야 위가 열리는데? 됐어요, 스타트. 이거 진짜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투기만의 특이한 점, 이 뒷부분 지금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 아래쪽을 향해 있어요. 이 제트 엔진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 다음에는 전투기의 내부를 볼게요. 먼저 이게 전투기의 조종소, 이거 쇠로 만든 건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네요. 시트 뒤쪽에는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 이게 그 사출 장치인가? 전투기 잘 아시는 분들 이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라이즈만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돼 있어요. 에어 스피드, 뭐 VRT 스피드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적혀있고, 제가 직접 타볼게요. 점프하시고 올라오시고 문 열어. 에잇! 그리고 탑승! 한 번에! 그렇지! 과감하게 점프해서 탑승! 네, 됐어요! 찰칵! 와, 락스타가 확실히 게임을 잘 만들긴 하는군요. 여기서 나시면은 힘이 너무 센데? 와! 지금 옆에서 바람 나오는 효과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수직인 착륙이지. 히드라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요. 이 히드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메모드 히드라 얘로 날아볼게요. 수직 이착륙 모드. 아, 이거죠. 더블 누르면은 잠깐 뜸들였다가 뜹니다. 하지만 신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뜸들이는 게 없어요. 와, 밑에 미사일 같은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실제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유도미사일 재현되어 있고, 무기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미사일 하나 둘,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폭발성 MG야 발사. 이거네. 아, 뭔가 히드라 레이저보다 살짝 아쉽긴 하죠. 자, 혹시 이거 맞아볼 사람 있나 지금? 발사 쏴봐 쏴봐. 폭발성 MG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다. 근데 히드라 레이저였으면 벌써 터뜨렸겠는데 이게 폭발성 MG다 보니까. 자, 무기는 일단 이렇게 3개야. 수직 이착륙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E키 E키 맞아 근데? X키, H키, G키. 아, G키를 꾹 누르라고요? 여기서 G를 꾹. 오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서 G키를 눌러볼게요. G키. 아, 몸체가 이렇게 열리고 이 부스터가 밑으로 내려가고. 자, 여러분들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미사일이 열려있죠. 이 상태에서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H를 누르면은 얘가 닫혀요. 그리고 지도에서 제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패시브 모드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오, 뭐야, 핸들링 왜 이래 이거? 오잉? 파이로급인데? 오잉? 여기서 핸들링. 이거 좀 에반데? 에반데? 아니 이게 전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급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이거 봐. 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자, 여러분들 전투기가 전부 다 보였습니다. 맨 앞에가 히드라고, 오른쪽에 있는 게 F-150 라이즈, 왼쪽이 레이저. 디자인이 히드라는 좀 둥글둥글하고 레이저는 뾰족뾰족.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F-160 라이즈, 페가시 오프레스 MK2, LF-22 스타링, 파이로, 알파 지원. 그리고 저쪽에 레이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발! 갑니다, 출발! 날아가자! 오! 오 마이 갓! 자, 일단은 제가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알파 지원 지금 이겼고요. 스타링! 처음에 부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발했지만 제가 순식간에 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그리고 바로 최고속도 보도록 할게요. 에어 스피드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어? 왜 30을 가리키고 있지? 계기판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넘어온 거죠? 210!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즈 같은 경우는요, 속도도 빠르고 핸들링도 좋고 디자인도 멋지고 튼튼하고 공격력은 살짝 낮지만 히드라 레이저가 너프먹은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 타는 라이즈가 최강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